여기 차가 왜 있지? 밀어버리고 싶게. 제발! 제발! 저 거짓말이야! 아니 양룡이가 왜 차한테 지는데! 내가 오늘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거짓말쟁이 만들기였어. 땅콩을 반쪽 해가지고 바닥에다 놓고 개미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친구들 부르러 가니까 그 땅콩을 치워버린 거야. 그 개미는 친구들한테 거짓말쟁이 됐어. 아 이거 총 진짜 반동 별로다. 이렇게 개미가 친구들 부르러 가면 땅콩을 치워가지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없어. 아 개미 너무 불쌍해. 아유, 어 이거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네. 항상 그런 질문이 있거든. 보급이랑 양념이 중에 뭐 뽑아야 돼요? 답은 정해져 있어. 맞아. 양념이를 뽑아가지고 보급을 먹으러 가면 돼. 조용한 오빠. 아 뭔가 이름 좀 특이하지 않아? 이거 사람 있냐? 아 나 틀려가 놓기 싫은데. 넌 뒤졌다 이 자식. 너 어떡할 거야? 오 S살이다. 그렇다면 수류탄을 해결하겠어. 너 개피잖아. 빵. 허! 이게 살아? 낙하 있냐 설마나? 허! 아닌데? 어떻게 이게 살지? 메롱. 이따 먹으러 옵시다. 양육이 나와라 양육이. 밥을 먹었기 때문에 텐션이 좋아. 왔을 땐 텐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 치킨을 먹어서 텐션이 좋은 건지. 어쨌든 좋긴 좋아. 여기 차가 왜 있지? 밀어버리고 싶게. 제발! 제발! 저 거짓말이야! 와 이거 진짜 아니다. 이거 진짜 아니다. 진짜. 아니 양룡이가 왜 차한테 지는데!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. 아이 푸드림이면 될까요? 아 이거 진짜 아니지. 원래 차밀면 차가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. 아 이거 아니지. 야 제발 뒤집어져라 제발.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. 근데 애초에 이거 버그야. 이거 고쳐줘야 돼. 이야 어 진짜 짜증나. 괜히 멀리까지 가서 뽑아. 에이 짜증. 목이 좀 간 건지 마이크가 고장 난 건지. 유튜브로 목소리 들으면 원래랑 좀 다른 목소리 같다. 호잇. 그러잖아. 한 번 더 도전. 100kg를 박는다. 100kg를 때려박으면 뒤집어지겠지. 뭐야 너 뒤집었어? 나 어떻게 뒤집었어? 아니 안 뒤집었는데? 아니 뭐 한 대 더 있는데? 아 기름이 없네. 양윤이한테 기기는 아 짜증나 쟤들. 나 너무 화가 날라 그래. 쟤 양윤이 어이없겠다. 그래도
장갑 찼네. 이 허리만 들어까지. 아 왜 너 뭐? 아이씨. 나도 같이. 난 포기하지 않지. 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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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줘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. 한번 봐줘. 죄송합니다. 아드레날린 꽂혀. 집에도 사람 있을 텐데. 저 사람이야 설마? 어 죽어 있어. 죽어 있어. 아하! 자 가지고 다시 양양이한테 깝치러 가자. 아 시킬해야 되는구나. 아 나 까먹었어.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나? 8명 중에 6명 가자. 까먹었어. 지금부터 다 잡자. 한 명도 빠짐없이. 네, 첫 번째 타자 양양이 먼저. 찾았다. 아 이렇게 주는 게 어딨어. 얄미 사고를 160불 다 쓰면 어떡해 나한테. 내가 졸라 못되기라고? 이 뭐야? 허! 찾았다. 지금이야. 와, 이걸 잡아. 진짜 킬러짱. 아! 어렵지 않았어. 그냥 이쯤이야. 오케이처럼. 자승아, 아 챙겨가려 그랬는데 버려 버려. 야! 목표는 바퀴. 아쉬운데. 오 잘싸 잘싸 잘싸. 오 잘싸 도망. 와 쫓아온다 쫓아온다 여러분 쫓아온다. 어떻게 쫓아왔어. 근데 어디 왕바위 없나? 샤뉴 쌍년이라니 빠이. 어 나도 쌍년.
나오지 않았어? 이 자식. 중국 한 거 같은데. 중국 당국이랑 똑같은 녀석. 와, 근데 진짜 끈질기다, 그치? 이제 보급을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. 어? 새 차다. 차가 왜 이렇게 많지? 애들이? 아, 이걸 또 맞추네. 살 법도 했는데. 랩 24 수상한데? 아, 핵이다. 에임 핵에임이다. 그치? 따라가는 게 뭔가 99VT 외워놓자. 아니야, 이런 거 핵이 그 그렇게 밀리는 건 핵이랑 구분 가능해. 근데 이거 얘는 핵인 것 같아요. 에임이 이상하지 않아. 내가 볼 때는 레벨이도 24고 핵일 확률이 좀 높아. 조금 손은 풀린 것 같은데. 이거 봐, 내가 핵이라 그랬잖아. 핵이라 그랬잖아, 내가. 그 사람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. 핵무새 이름 써. 화장실 갔다 올게요, 여러분.